네, 안녕하세요. 트로트 가수 6년차 가수 성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국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드시잖아요. 뭐 나 하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힘내서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힘내세요. 안무가 생각나시는지 생각나시면 살짝 보여줄 수 있는지. 그때는 정말 어떤 그 퍼포먼스 위주로 많이 했던 때라 뭐 이런 거 있죠. Feel my heart tonight. 이제는 세월인 만큼 여러분 뭐 예전에는 그 유혹이라는 곡이 약간 몽환적이면서 그런 퍼포먼스 위주의 그냥 이렇게 춤도 막 추는 춤이 아니라서 예, 그냥 Feel my heart tonight 안경 벗고 그러는 거 많이 했었죠. 네, 그때 당시에 기억에 남는 게임이나 제일 힘들었던 게임이 있으신지. 저는 두 가지가 딱 기억나는데 하나는 쓰레기통 게임이라고 쓰레기가 이렇게 차면은 비우고 불을 지르고 뭐 이런 건데 그 게임을 제가 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막 말했었죠, 그때. 이 쓰레기 같다고 그랬었는데, 그것도 그렇고, 또 하나는 그 춤추는 게임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박람회에 가서 백면과 춤 대결을 했던 기억이 나요. 정말 오만 삭신이 다 쑤셔서 한 3일은 알아누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하고 싶으신 일이 있는지. 근데 저는 뭐 MC도 봐봤고 드라마, 연기, 영화, 뭐 예능까지 다 해봤는데 예전에는 예능을 할 때 너무 웃겨야지 막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정말 저의 찐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그 리얼리티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, 예능에서. 그래서 꾸밈 없는 그냥 저의 그냥 있는 그대로 저 성은의 리얼리티한 그런 모습의 예능을 해보고 싶어요. 그 상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. 네.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은 없나요? 예전에는 그냥 연습한 안무, 연습한 노래, 그리고 카메라만 잘 보고 열심히 하면 됐는데 트로트는 아무래도 다른 장르보다는 듣는 분과의 공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장르예요. 저만 막 잘났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길 수 있게 호응도 유도하면서 공감도 많이 없는 노래가 트로트라고 생각해요.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저 혼자만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제 공연을 보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즐거운 무대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. 제가 그래도 기존에도 기성 가수였고 트로트 가수 중에는 무명 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. 아직 알려져야 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또 오랫동안 노래를 잘하는데 빛을 못 본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굳이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누군가한테 기회를 많이 뺏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냥 그분들이 밟아왔던 것처럼 저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씩 얼굴을 알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그런 친구들한테 좀 더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사실 경연은 무서워요. 사실 그거는 이제 경연이긴 하지만 그냥 짧은 뭐 4회짜리의 그냥 예능 같은 경연이라서 부담 없이 처음 출연을 했는데 제가 저는 항상 TV에 나와서 울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좀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드리지 말아야지 항상 성은을 생각하면 밝고 명랑하고 기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절대 TV 나가서 울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데뷔가 거의 저도 이제 20년 차 가까이 오고 처음으로 그렇게 제 노래가 아닌 다른 분들의 노래로 제가 퍼포먼스를 꾸미고 준비를 짧은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딱 나갔는데 공연이 딱 끝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. 그래서
진짜 조금 찌질했다. 그래서 제 스스로 되게 좀 부끄럽고 찌질했고 제가 어느 누구한테도 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조금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 소개와 무반주로 살짝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? 네, 제가 이번에 나온 꽃신이라는 곡은요 지금 딱 들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나 엄마는 딸이 좋은 신 신고 꽃길만 걷기를 힘들지 않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너는 내 딸은 늘 좋은 곳으로 걸어가고 안전한 곳으로 가고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딸이 대신 그런 엄마의 마음을 불러드리는 건데요.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또 세상의 모든 딸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잔잔하면서도 좀 리드미컬한 곡이니까요.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. 해질녘 장에서 어머니가 사다 주신 분홍꽃이 매화꽃 흰나비 수놓아진 어여쁜 꽃신이었네. 네, 이런 곡입니다. 하고 계시는지? 제가 그 쉬는 동안 장어집을 6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. 워낙 또 고가고 그래서 운영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이제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6년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잘 정리를 했죠. 그래서 많은 분들, 많은 동료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나서 잘 됐어요. 키로에 얼마 정도? 이런 것도 얘기해요? 저희는 키로로 안 하고요. 3미면은 2만원 크기거든요. 3미가 거의 한 1인분, 1.5인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9,000원. 예, 꽃신이라는 곡을 거의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.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녹음하고 또 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왔는데 또 안타깝게도 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대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질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꽃신이라는 곡에 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동안 꾸준하게 인사를 드리겠고요. 그리고 또 라스트 싱어나 또 어떤 예능이나 노래 부를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분들과 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. 네, 요즘 많이 힘드시죠? 그래도 참 음악이라는 건 이럴 때 좋은 것 같아요. 이 음악을 들으면 힐링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어떤 여행만큼이라도 여행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마음의 안정과 또 그 기분을 조금 업시키는 게 있잖아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, 팬분들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면서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 할게요.